2000여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즐겨왔던 매사냥이 전통 방식 그대로 대전에서 시연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가치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날렵한 활공으로 먹잇감을 낚아채는 매 날렵한 모습 감상해 보시죠. 장석영 기자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빙빙 돌며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천연기념물 송골매. 2년 동안 이 송골매를 훈련한 매사냥꾼 응사는 멍텅구를 돌리며 유인합니다. 때가 되어 꿩을 공중으로 던지자 순식간에 송골매는 맹수의 위엄을 뽐내며 사냥에 성공합니다. 1kg이 채 되지 않는 송골매지만 자기 몸집의 두 배가 넘는 꿩을 눈 깜짝할 사이 제압해버립니다. 매는 옛날부터 영웅 호걸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게 생긴 것도 카리스마 있게 생겼고 행동도 아주 호쾌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웅 호걸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비둘기를 이용해 실제 자연에서 매를 어떻게 포획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짠 그물 뒤에 비둘기를 묶어놓고 모형 매를 던지자 금세 그물이 매를 감싸버립니다. 코앞에 참매를 두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아이들은 멋진 추억을 만듭니다. 추운 날씨에 매를 보러 왔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매가 정말 용감했어요. 황조롱이를 직접 손에 얹어 쓰다듬는 귀한 경험도 얻어갑니다. 책에서만 보던 황조롱이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신기하고 다음에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생의 맹금류가 사냥하는 습성을 사람이 착안해 매를 길들여 사냥에 이용하는 매사냥. 한반도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됐을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와 원형 보존이 인정돼 2010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